무를 가지고 집에서 일품 요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 보양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무가 일품 보양식이 된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맛있는 무굴밥을 준비했습니다. 무굴밥! 네. 굴철이거든. 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먼저 굴을 좀 씻어볼 텐데 그냥 굴을 씻으면 맛이 없어지니까 보통 소금물을 넣어서 씻거든요. 네.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무즙에다 씻으면 굴이 훨씬... 네. 굴을 씻을 때도 무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강판에 무를 곱게 갈아준 뒤 밥에 넣을 굴을 조물조물 버무리듯 세척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굴 속에 있는 불순물은 빠지고 탱탱함은 더욱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굴 향을 그대로 살리는 깨끗한 손질법. 참 쉽죠? 무에 즙이 나오니까 이것도 쌀의 한개 반만 1대1로 넣어주시면 1대1? 돼요. 이렇게 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때 수저로 한번 저어주세요. 그리고 밥물이 좀 줄어들 때까지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쭉 끓어주다가 밥물이 거의 졸아서 없어졌다 싶으면 그때 이제 무를 얹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밥물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넣어주시고 씻어놓은 굴도 넣어주시고 뜸을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은근하게 뜨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다. 한번 뜯고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와.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 와, 침이. 와. 와, 침샘 완전 저거. 이렇게. 야, 저게 남부 지방에서는 얼마나 굴이 맛있으면 굴이라고 안 그래? 뭐라 그래요? 꿀이라고 그래, 꿀. 그렇죠, 꿀이라고 그래요. 너무 맛있어. 맞아, 맞아. 꿀. 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양념장을 좀 해야죠. 양념장. 예, 무밥의 생명은 양념장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래를 좀 준비해서 요즘 달래 한참 나오거든요. 그리고 간장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맛술을 좀 넣어요. 아유. 그러면 그 비린 맛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맛술. 대동성이 얼마나 좋을까. 고춧가루. 전진유 씨의 남편은 참기름. 대동성 씨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김화석 씨가 아닙니다. 예, 지금 투샷 보고 또 남편이지 않은데 남편이 아닙니다. 두 분 이제 혼동하신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버무려주시면은 양념장 끝나요. 와, 맛있겠다. 네. 와우. 달래장이랑 같이. 와우, 진짜 맛있겠다.